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잠깐! 마음의 리뷰가 뭐냐고요? 마음의 리뷰란 영상에서 저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더빙으로 속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좀 더 솔직하고 제 생각이 100% 들어가 있는 정말 매우 페리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판사님! 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해볼 것은 비비빅 라떼예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한번 리뷰해볼게요. 먹기 전 간단히 이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비비빅만 나는 라떼라고 합니다. 비비빅과 비비빅 라떼를 같이 먹으면 비빙스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아이스크림과 라떼를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무동 저희 집 근처 시유 기준으로 1,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비쌉니다. 약은 200ml, 열량은 175칼로리, 탄수화물 28g, 당류 25g, 108g, 지방 3.4g, 포화지방 2g, 트랜스지방 0g, 콜레스테롤 20mg, 나트륨 125mg. 원유는 국산이지만 가장 중요한 팥분말은 중국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0.5%나 들어가 있네요. 그럼 중국산 팥분말이 0.5%나 들어있는 팥아이스크림 비비빅으로 만든 라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맛없는 것일 수 있으니 어둡지 않은 오세훈 씨를 불러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이 100% 들어가 있는 정말 매우 베리 주관적인 리뷰지만 그래도 남의 의견 존중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사실 장난친 겁니다. 쓰레기통에 버릴 정도로 맛없지는 않아요. 비비빅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맛이에요. 사실 저도 맛있게 먹었어요. 맛을 표현하자면 비비빅을 녹여서 설탕을 좀 넣은 느낌? 사실 쓰레기통에 주워서 다시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는 씨발.